지금 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. 3회까지에는 자율주행 모터쇼라는 이름으로 했었습니다. 근데 올해는 이제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. 그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에서 다니는 자율주행 차만이 아니라 이제 실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에 대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쇼로 이번에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봇들과 함께 또 일반 도로에서는 제로 셔틀과 또 다른 로봇들이 협업하여 이런 시연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인 시승 이런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일반인들도 체험하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.